서울 마포구. 이곳에 좀 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요. 청소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재밌어요.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청소도 좋고 운동도 할 겸 모두 스스로 쓰레기 줍기에 지원했다는 것. 내가. 쓰레기인데 아이스크림을 뜯지 않은 쓰레기입니다. 줍다와 조깅을 합쳐서 만든 줍깅. 한 시간이 넘도록 쓰레기 줍깅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왔어요. 선거, 선거. 이제 길거리에 엄청 많이. 이게 들었는데 찢어지면은 그냥 종이로 재활용이 되는데 지금 이건 안 찢어지거든요. 지금 얘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비닐 코팅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 여부를 척척 구별해내는 모습에서 뭔가 프로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쓰레기가 좋아서 이거 진짜 없애고 싶고 쓰레기 어택을 하고 쓰레기를 전파하는 쓰레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쓰레기만 보이는 신인류인 거죠. 이런 거를 고민하는 인류를 또 호모 쓰레기쿠스라고 호모 쓰레기쿠스요? 네, 호모 쓰레기쿠스. 머리와 가슴 속에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꽉 차 있다는 신인류 호모 쓰레기쿠스. 이들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호모 쓰레기쿠스들의 활약상은 단지 쓰레기 줍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일부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은 아직 검정 비닐봉지가 대세. 비닐 사용을 줄여주세요. 잠깐 사용 권장해요. 비닐 안 사용하신 선물 드려요. 오세요. 검정 비닐. 우와.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경품 추천도 있어요. 아, 근데 요것도 있긴 한데. 호모 쓰레기 쿠스들이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류인 일회용 비닐봉투입니다. 좀 역설같이 쓰레기가 좋아진다?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점점 재밌습니다. 약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선물로 과일과 장바구니를 나눠드리며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호모 쓰레기 쿠스들의 외침이 통한 걸까요? 이제 동네 분들도 쓰레기 쿠스가 다 됐답니다. 그렇죠. 해야 되지. 왜 해야 돼요? 지금 봐요, 저기에 쓰레기, 우리 친구에게 치죽을 지경이잖아. 텔레비 보니까 막막하더구먼. 바다 그 동물들이 그 비닐에 목욕하는 게 고통받고 거북이도 그렇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얼마 전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코에 빨대가 박힌 바다 거북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는 등 해양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넘어 바다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7%. 비닐봉지, 플라스틱 컵과 페트병이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겠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알맹이에서 왔는데요. 이 장바구니는? 장바구니는 좀 주셔야죠. 아, 그래요? 네네.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네, 여기 장바구니요.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쓰레기 쿠스들은 손님뿐 아니라 상인들께도 장바구니를 나눠드리는데요. 천 장바구니? 비닐봉지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있어요, 장바구니? 그러면 김현진도 있잖아요. 아, 추위 보내는 거. 아, 방송 붙여놓으셨네. 내가 기억을 시키는 거야. 비닐봉지가 이렇게 많이 쓴다. 왜 우리가 안 써야 되는 거야? 상인분들 중엔 호모 쓰레기 쿠스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손님들에게 일회용 자재를 홍보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산이 이렇게 많다. 우리나라에. 아, 쓰레기 산. 엄청 많네요. 아세요? 온 산이 많아요. 근데 쓰기는 참 되네. 근데 그 이후에가 쓰레기 매장. 이제 앞으로 인천도 이제 2년만 밀집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줄여야지. 심각하네요. 줄여야지. 근데 줄이 된다는 건 알아. 근데 행동이 안 돼. 맞습니다.
쓰레기의 역습을 막기 위해 일단 우리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침대고? 도현 씨네는 새 집에 도착하는 택배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가 여기 집으로 이사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사하면서 쓰레기가 정말 매일같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장을 보거나 할 때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우리 집에서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가족들이랑 최근에 많이 하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도착하는 택배.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이건 제 바지. 바지예요. 물건을 하나 주문하면 두세 겹의 포장지가 딸려오죠. 그게 다 쓰레기고요. 주로 뭘 그렇게 떼요? 아, 스티커는 따로 버리거든요. 비닐 분리수가 안 될까 봐. 근데 얘는 종이일 것 같아서 왠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요. 내가. 도현 씨는 비닐에서 스티커를 떼서 버릴 만큼 나름 분리수거 전문가입니다. 아, 여기가 재활용품 보관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분리수거 되는 애들 모았다가 버리는 날 같이 버려요. 아침에 버리고 왔는데 또 쌓였네요. 왜 쌓였지? 쓰레기는 버리기가 무섭게 또 쌓입니다. 신발장이다, 짱커. 쉴 새 없이 도착하는 새 집의 물건들. 근데 생각보다 큰데? 신발장의 포장재도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다시 가져가네요. 물티슈 두 장만. 엄마 비켜. 물티슈. 우선 넣지 마봐요. 도현 씨의 어머니는 물티슈 애호가. 걸레 대신 물티슈를 쓰는 건 빨아 쓰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얘는 거실에나? 깔끔하셔서 계속 닦으시거든요. 물티슈도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와요. 청소할 때도 엄청 많이 쓰고 걸레를 쓸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걸레를 쓰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냥 제가 빨 게 아니라서. 그냥 써요. 오늘은 장 보는 날. 편해요? 좋지. 그런데 보시다시피 모든 물건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장을 마트 가서 보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 편리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이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포장된 물건은 들고 가기엔 편리하지만 막상 꺼내놓고 나면 상상 이상의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항상 생각은 하죠. 아,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버리러 가서도 보면은 엄청 양이 많이 쌓여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재활용을 하면 마음의 위안을 좀 얻죠. 이렇게 분리배출 하는 거는 아, 이거는 그래도 뭔가에 쓰이겠구나. 쓰레기이지만 하지만 분리배출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멸치 국물 내는 팩 된장찌개 끓일 건데 이거 이제 근데 이걸 빼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거든요. 음식물 쓰레기인가? 일반 쓰레기로.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지만 늘 넘치는 쓰레기에 포위당한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많은 쓰레기들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쓰레기를 못 버리는 상상. 그 쓰레기를 수거를 못 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진짜 걱정이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두 봉지나 모였거든요. 근데 얘는 한 일주일 됐는데 부푸는 것 같잖아요. 이제 썩는다고 썩어서 좀 냄새가 이제 곧 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가장 힘든 건 온 집안에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출장 갔던 남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거의 모두 그러하듯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야식, 떡볶이 세트 도착. 그런데 배달 음식은 공통점이 있죠. 겉봉지부터 음식 용기까지 모두 다 쓰레기가 된다는 것. 배달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 네, 그 정도 시키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의 모든 포장재와 용기는 다 일회용. 집에서 해먹는 음식에 비하면 폭발적인 양의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는 못하겠는데. 여기 이걸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던데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 이쯤 됐을 때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택배도 잘 안 시키고 했는데도 이만큼 또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쓰레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는 버렸는데 왜냐면 화장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서 놀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물티슈를 못 쓰겠어요. 꺼내려다가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쓰세요? 행주, 걸레나 행주, 걸레 저기 놓고. 한 달 동안 배출된 쓰레기 양은 약 140kg. 그런데 제대로 분리배출을 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분리배출이 됐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실 것들만 지금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보통 서울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이제 이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1kg 내외 정도의 이제 재활용품이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 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는 30%가 안 됩니다. 재활용이 더 되면 쓰레기 양은 획기적으로 줄 텐데 말이죠. 90%라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건 비닐 이런 것들.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배출을 하는 게 좋은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재활용품 안에 넣으신 건데,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마개 떼고 밟아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다 해서 배출하는 건 요령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별장에서 압축을 할 때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개를 떼셔서 이제 발로 밟으셔서 이렇게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개를 닫아서 이렇게 배출해 주시면은 그 재활용 업체에서 이거를 마개만 따로 골라내거든요. 이거 정말 애매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아이스팩.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애매해요. 이거 종량제 봉투 이거. 네. 맞아요. 이거 떼셔야 돼요. 반드시 떼셔야 돼요. 알루미늄 덮개는 따로 떼서 배출해야 하고요. 면도기 날 이런 거 면도기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버려야 돼. 왜냐면 부피가 작아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못 해요.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트병은 압축해서 마개를 닫는다. 작은 재활용 쓰레기는 선별이 어렵다. 아더 표시 재질은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이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소비자들이. 그래서 작은 것도
다 분리해서 버렸거든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분리배출 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쌓여져 있어서 그런 건데 한쪽 면만 자꾸 강조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좀 편향성 혹은 편견 같은 게 생겨버린 거죠. 분리수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잘하면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과연 도현 씨네 식구들은 분리수거를 잘했을까요? 쓰레기의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비닐류 쓰레기의 양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닐류 외 플라스틱 중에서는 이제 페트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묻어있는 부분들을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잘해서 모범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다 재활용을 분리배출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오게티도 있으니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리배출을 하신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포장재나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색깔이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은 하얀 것들과는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캔으로 많이 배출을 하시거든요. 캔을 선별하는 곳에서 이게 선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쓰레기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분리배출하실 때는 종량제 봉투로 일단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폐지를 버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박스 포장이 늘어나고 있죠. 왜? 온라인 소비.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박스의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박스의 배출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주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박스를 버릴 때는 귀찮더라도 꼭 지키면 좋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박스류와 신문지류와 인쇄용지류 이렇게 구분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 그러면 요거와 요렇게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판지는 골판지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접어서 배출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포장재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골판지에 비닐로 코팅된 것들. 이것들이 골칫거리인데요.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코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하고 비닐이 코팅된 종이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은 이 비닐이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돼요. 종이컵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컵도 이게 안에 음료를 담기 때문에 비닐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도 종이컵만 따로 모아야 돼요. 요거는 좀 별도의 분리 세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과제입니다. 대부분 종이컵이나 종이팩만을 따로 모으는 체계가 없어요. 그럼 종이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혀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종이는 가만 놔둬도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그런데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이 산업 현장의 폐기물을 다시 쓸 수 있게 재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토사와 그다음에 저렇게 콘크리트류 같은 거는 저희들 그 재생골재로 순환골재로 갖고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건설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쓰레기도 다 묻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 이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것들은 1차적으로 고안해서 재활용이 또 가능한 것들을 좀 분리해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활용하고 안 되는 것들은 소각 처리합니다. 소각 처리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매립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이디얼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 배출된 자원들, 이 자원들은 이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다시 한번 선별한 뒤에 재활용 업체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선별하는 곳입니다. 이미 배출된 재활용품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재활용품이 그 제품마다 분류를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는 좀 섞여서 들여오고 또 약간 이제 혼합품이 들어와서 좀 분류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된 것들은 일일이 손으로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요, 재활용 센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너무 많이 들어와요.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보세요. 이런 거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꼭 구분해서 버려주세요. 음식물 봉투에는 음식물을 꼭 버려주시고 또 폐지 같은 거 그런 거 꼭 따로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다 골라낼 수는 없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 상당수가 매립장, 소각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이제 물건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닐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일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거를 하면 선별률도 올라가고 재활용률도 상당히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분리수거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 수거하면 훨씬 재활용되는 물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재활용률은 높은데 실제로 그게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재활용은 양질의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진짜 그 양질의 것만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 경로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혼합 수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이런 용기 포장 폐기물에 이런 폐비닐류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수거하는 폐기물에 50%가 다시 쓰레기로 나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알루미늄 캔 쓰레기는 자동차 부품으로, 페트병은 유니폼 재료로, 세제 용기는 화분 재료로, 비닐류는 재생 연료로, 우유팩은 두루마리 휴지로, 폴리스티렌은 건축용 자재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외국에게는 보증금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페트병에도 보증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 캔에도 보증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판트라고 해서 보증금을 부과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하듯 캔 페트병뿐 아니라 종이팩에도 보증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캔이나 병을 분리수거하게 되고 결국 이것들을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주, 맥주, 음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보증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100원, 130원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회수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재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 제도가 있는 빈병은 98.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물론 뭐 보증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회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화 전체가 재활용품을 뭐 반환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이 상당히 오래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몸에는 익숙한데 그 방법의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고 그게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그게 몸에 익혀져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쓰레기 제로 운동.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걸까요? 스톨라비토 플라스틱은 Questo sono gli scontrini della spesa. Questo è un disastro. Carta termica con una sostanza, tra l'altro, cancerogena. Quando noi andiamo due volte al mese, apriamo i sacchi dell'indifferenziato e li classifichiamo in tre famiglie. Allora, questi qua sono i riciclabili, sono errori di conferimento. Questi sono i riparabili, riusabili. E questi sono i non riciclabili e non compostabili. Se non ci sono tutti e tre i soggetti, perde il pianeta. Non vinciamo, perdiamo. 이 환경단체의 한쪽 벽면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24가지의 쓰레기 블랙리스트가 전시돼 있습니다. 로사노 씨는 20년 전부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Era la fine degli anni 90, addirittura alcune associazioni ambientaliste avevano cambiato atteggiamento, cominciavano a pensare che i nuovi inceneritori inquinassero di meno, però il sentimento popolare era contrario e noi cercammo di metterci alla testa di questa 소각장을 몇 개 더 짓는다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확신한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Il mio gruppo Ambiente Futuro began organizing street protests in the Tuscan town of Capano. Percezione popolare contraria all'incenerimento dei rifiuti. E l'abbiamo fatto, poi quando il comune è partito con il porta a porta i risultati sono stati maggiori di quanto si credesse. La gente era pronta, era già stata preparata. 쓰레기 배출 제로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카판노리 시민들은 소비 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라떼. È piuttosto economico. Con un euro riesco a comprare un litro di latte. E poi non è necessario che prenda delle bottiglie di plastica, ma uso una bottiglia di vetro. Quando è finito la pulisco e la ritorno a prendere. Quindi uso una sola bottiglia di vetro.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런 방법으로 우유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카판노리에는 3년 전 패밀리 리퓨티 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내가 버리는 모든 쓰레기에 세세한 애정을 쏟는 겁니다. 저는 Ogni famiglia del progetto Rifiuti Zero annota giorno per giorno il peso dei rifiuti che buttiamo. Mettiamo il giorno, la tipologia di rifiuto e il peso. Perché scrivete? Perché facciamo una statistica.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만듭니다. 시민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Quando si è fatta la raccolta differenziata rimane un po' di spazzatura che noi in Italia chiamiamo indifferenziata e questa è calata moltissimo.
perché stando molto attenti si riesce appunto a produrne di meno. Noi nella nostra famiglia ne facciamo circa 2 sacchi ogni anno e sono all'incirca 10-11 kg all'anno. Caparnori에는 포장재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일단 채소에 비닐 포장이 없습니다.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씁니다. 사람들은 비닐 쇼핑백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쓰레기의 상당량이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식품을 담을 용기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번거롭지만 용기를 가져옴으로써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로가 됩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우리 모두에게 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Io come dipendente del negozio, ogni cliente che viene cerco di parlarci, di convincerlo a effettuare questo tipo di operazione. Così non vengono buttate via scatoline di plastica. 가판놀이의 슈퍼마켓에는 쓰레기 제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요일별 분리수거가 시행 중입니다. 즉, 정해진 요일에 한 종류의 쓰레기만 버리는 거죠. 분리배출을 요일별로 엄격하게 시행하고 이 규칙을 못 지키면 개인들이 직접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거죠. Questo sistema è diminuito tanto il rifiuto? Sì, sono diminuiti. Sì. Sì, è più. Si è fatta meglio la raccolta differenziata. La gente è più attenta a questa cosa qui. 이곳에는 요일별 분리수거가 완전하게 정착돼서 쓰레기 수거를 둘러싼 잡음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요일별로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은 폐기물 수거 회사로 갑니다. 수거된 쓰레기 봉투 속의 내용물은 다른 종류와 섞이지 않습니다. 즉, 플라스틱 수거 봉투에는 플라스틱만 있습니다. Allora, questo qui è un sacchetto che è stato portato qui di multimateriale. Dentro c'è la parte di plastica, la bottiglia, altri fogli sempre di plastica. E quindi questa qui è un sacchetto di multimateriale fatto in maniera per altre cose. E poi 이런 자발적 참여 없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줄일 다른 비법은 없을 겁니다. La parte fondamentale di questo progetto sono i cittadini capannoresi che hanno colto lo spirito del progetto Rifiuti Zero, che con grande passione, che con grande impegno quotidiano, perché la raccolta differenziata e il successo della raccolta differenziata. 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주민은 직접 쓰레기 처리장에 옵니다.
Vai, ha già diviso bene, dai. Allora prendi le padelle, togli i sacchetti. Vai, prendile, portale qua. Vieni. Ogni volta viene a buttare via. Se sono materiali ingombranti che non può portarli via, l'ha detto che viene a ritirarle, allora le porto io. Perché non va buttato nei posti adatti? Perché a casa non si può buttare via. Ma preferisco venire qui. Queste le bombolette vanno nel non riciclato. Qui ci vanno gli ingombranti, che sono quei rifiuti che sono un po' misti, che non si possono dividere. I곳에 있는 모든 분리수거용품들은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질별로 수십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수집하기 때문이죠. I rifiuti, e questo poi ci ha portato nel 2013 all'introduzione della tariffa puntuale, quindi la tariffa dei rifiuti viene parametrata sulla base del rifiuto indifferenziato che la singola famiglia conferisce, e questo vuol dire che chi conferisce meno rifiuto indifferenziato paga meno, quindi un incentivo economico importante a fare una corretta separazione dei rifiuti e una corretta differenziazione.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없애고 철저한 요일별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이 지역은 쓰레기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Beh, il risultato attualmente è del noi abbiamo ancora circa un 15% da inviare a smaltimento. Siamo intorno all'85% di risoluzione. È cominciato il conto alla rovescia, entro quest'anno dovremmo arrivare a zero, non credo che ci arriveremo. Zero waste 운동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Dei rifiuti sembrerebbe che la nostra alla lunga diventerà una civiltà dei rifiuti. Quindi bisogna applicare un exit strategy, una transizione tornando indietro dall'usa e getta, dall'iperconsumo, consumare meno, lottare contro lo spreco.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 양내교 씨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8시가 넘었어요. 쭉쭉 해줄까? 쭉쭉? 일어나세요. 쭉쭉쭉. 일어나세요. 아이 둘을 제 시간에 어린이집으로 보내려면 엄마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겠죠? 첫째가 아침을 먹어야 돼서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해요. 안 하면 쟤는 아침 일과가 좀 꼬이는 날이어가지고. 다섯째! 근데 좀 뜨거워. 엄마 시키고 있었는데. 아. 근데 늦게 왔다고 놀지 말지? 무슨 소리지? 아. 일로 봐.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면 흔히 보이는 플라스틱 제품이 없습니다. 젓가락과 이런 데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네요. 네, 아 원래 예전에 아기들 어렸을 때는 저도 썼었죠. 그때는 제로웨이스를 하지 않았었고, 근데 그런 거 쓰는 거 자체를 그때도 좀 다시 찜찜하면서 쓰긴 썼었거든요. 그러다 좀 애들이 크면서 다 이렇게 사기 이런 은으로 다 바꾸고. 우리 엄마는 언제 유치원에 와서 선생님 앉아있어요. 플라스틱 없는 비누. 맞아, 만들기 했었지. 레교 씨는 일상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 즉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일반 치아가 튜브를 뭐 이렇게 따로 분리 배출해서 버릴 수가 없고 일반 쓰레기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칫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안강 씹으면 한두 달밖에 못 써요.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한 3-4개월에 한 번씩 칫솔을 바꾸면 1년 4개는 쓰는 거니까 그걸 평생을 더하면 그 또 그 인구를 또 더해보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치약은 직접 만들어 쓰고
플라스틱 대신 자연 분해되는 칫솔을 쓰고 있습니다. 나무 칫솔을 쓰는 거예요? 대나무 칫솔이구나. 그걸로 만든 칫솔이에요? 숲에 있던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것 같아요. 설거지도 천연 수세미를 직접 잘라 사용하는데요. 요걸 올 봄에 저희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제가 원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죠.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이 많습니다. 세탁을 하려면 세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머니에 담는 것은 호두같이 생긴 열매.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사포닌 성분도 있어가지고 그 세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매의 정체는 소프너. 아주 옛날부터 사용된 천연 세제인데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100% 사용하고 싶은데 저희 신랑이 반대로 합의점을 찾은 게 이제 소프넛을 사용하고 이 중성 세제를 소량을 사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세제를 쓴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세제 양도 줄어드는 거죠, 훨씬. 여행에서 사온 섬유유연제랑 일반 세제, 중성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과정이 귀찮고 어렵지만 레교 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편도라도? 뭐?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가장 큰 벽이었던 남편도 요즘엔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데요. 저만큼 막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진 않은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부하지 않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막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와이프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목적은 하나니까요. 뭐 어쨌든 뭐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좀 좋은 환경을 주자는 그런 목적은 같은 거라서 좀 집에서는 한 번은 좀 일회용을 덜 쓰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규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쓰레기를 외면했었잖아요. 저 역시도 관심 있었다 말했지만 잘 몰랐었고 사실 이런 활동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거점형 배출 수거 방식인 클린하우스를 도입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2017년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 재활용품 수거율이 19% 증가했습니다. 클린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한 재활용 도움 센터도 운영 중인데요. 불연성 있고 여기에 병류 뭐 이것도 병류 종이류 뭐 플라스틱 비닐 캔고철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폐건전지 같은 경우 이제 갖고 오면은 이제 두 개로 교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우유박스 갖고 오면 이제 화장지로 또 교체해 주는 이런 작업과 교환하고 있고 예.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들은 보통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보통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문전 앞에다가 하게 돼 있는데 근데 보통 보면 뭐 전봇대 밑에나
요런 데다가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발에 채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클린하우스를 지금 도입한 거고, 그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 시간이, 클린하우스에 배출 시간이 있어요. 요건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올해부터 새로운 수거 장치도 시험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압축 컨테이너예요. 종료부터 누르시면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투입 구에 가연성 쓰레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쓰레기를 압축하고 소독해서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한 5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 클린하우스 저거 한 40개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냄새 같은 건 있고, 이런 침출사 또 흐르가면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세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냄새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 밀폐화돼 있어 갖고. 누르면 비닐 유인 종량제 봉투의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한 12억 장 쓰거든요. 종량제 봉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 2천 매 정도 쓰는데, 그걸 없애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게 하는 게. 자원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자기 지역에서 발생된 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련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한민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한 35% 정도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0년 정도까지는 한 60% 이상 감축하겠다, 그런 목표로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폐기물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야지만 이런 폐기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쓰레기와 전쟁 중입니다. 쓰레기와 살고 싶지 않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